예장통합총회와 교계 여성단체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강사진 선정을 놓고 종북 좌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 화해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이우 코너에선 상업화된 음악계에서 상처받은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하모나이즈 오장석 대표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바람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관련 성폭력 의혹 사건도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전문단체들과 협력해 교회 내 성폭력 문제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을 막기 위한 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성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기독교 여성상담소, 상담센터인 장신대 희망나무센터와 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총회 내에는 아직 이걸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담소들을 저희가 연계를 좀 해서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협약식을 좀 하게 됐고요. 이번 협약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정보 교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법률과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제공 등에 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협약 기관들과 함께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작성 중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작성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초안에는 교회 내 성폭력의 개념과 행위의 기준을 설명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와 노회, 총회의 역할과 함께 교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목회자와 성도 등 각 교회 주체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총회는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반드시 노회가 사건 조사와 처리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노회가 노회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격년으로 실시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총회가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이달 내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후 각 노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 밖에도 교단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단 내 성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한 동아리가 준비 중인 특강을 둘러싸고 때 아닌 종북 좌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종북 좌파 논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신대 신대원의 도시빈민지원활동 동아리 아마하레츠. 이 아마하레츠가 추진 중인 강자가 이념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아마하레츠 측은 이만열 교수를 비롯해 기도경고원 느에미아의 김근주 교수,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해 소수자와 여성 등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아마하레츠 측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그들의 현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특강이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특강 강사들이 종북 좌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최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이런 색깔론이나 내지는 일방의 어떤 주장만을 가지고서 한쪽을 공격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행사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 성서한국이 교회 내 종북 좌파들의 집합소라는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하레츠의 행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성서한국과 복음과 상황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 선교사의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박모 선교사는 이 같은 주장으로 인해 성서한국 등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법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갑자기 종북 좌파의 본거지가 된 성서한국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서한국이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독자하거나 저 종북 좌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까지 이제 평화 혹은 이제 샬롬을 만들어 가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더 종북의 우두머리라.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옹호를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가 기독교 정신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무산됐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서석훈 목사와 한경국 목사, 최건능 목사 등 3명의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청빙 절차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빙 절차가 무산되면서 청빙위원 10명은 원만하게 청빙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김하나 목사가 사임하고 명성교회로 부임한 뒤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제1회 전국장애인 복지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 복지선교대회가 시각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맹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선교대회는 시각장애인 쉼터 마련을 위한 153 운동 출범식을 겸해 열렸습니다. 153 운동은 만 원씩, 5천 원씩 후원하는 3천 명의 회원을 모아 시각장애인 쉼터를 마련하자는 운동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고 실망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고 예수님이 최고의 복지사고 복지가 잘 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복지사가 되고 복지가 잘 돼. 할렐루야. 시각장애인 쉼터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중도 실명자들의 자활을 위해서입니다. 30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97% 이상이 30세 이후 중도 실명한 사람들이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기독교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의 벗이 되어줬던 한국교회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기독교 시각장애인연합회, 또 한기련, 또 한국시각장애인 섬김복지회는 더 행복한 세상, 또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겠는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한기현은 시각장애인 쉼터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400개를 한국기독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증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업화된 음악계에서 상처받은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모나이즈 오장석 대표를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연습실. 하모나이즈 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2016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세계적인 합창 경연 대회인 제9회 월드 콰이어 게임에서 2관왕에 오르며 대상을 받은 쇼 콰이어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안무도 하는 한국 최초의 쇼 콰이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평창 올림픽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이들의 영역은 합창과 함께 현대 무용, 한국 무용, 아프리카 댄스 등으로 이들의 공연은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요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끼 많고 흥 많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왔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것들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하모나이즈 단원들은 음악과 춤에서 많은 끼를 갖고 있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유명 기획사의 연습생에서 더 나가지 못한 단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상업적인 시장 안에서 상처를 좀 많이 입었죠. 그런 상처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런 불안감을 보게 됐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 정서 불안, 또 심하게는 공황 장애까지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제가 되게 고등학생 때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조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고. 근데 하모나이즈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되게 많은 관객분들 만나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데 대해 만족해하는 단원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춤을 원래 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만 하는 사람, 노래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춤과 노래로 같이 이렇게 대중들하고 되게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다 보면 제가 힘들어도 다시 채워지고. 오장석 대표는 사회적 기업인 두팔로를 창립해 하모나이즈 단원들이 음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모나이즈는 상업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포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상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독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가 페미니즘의 주요 흐름과 기독교 페미니즘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가 한 아카데미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자는 가부장적 신앙관을 가진 지금의 한국 교회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며 성경적 가치와 결코 다르지 않은 페미니즘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구원 명령에 대한 부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어떤 인격의 동등성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랑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책은 기독교 페미니즘의 패러다임과 페미니즘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기독교 페미니즘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왜 성조기를 들까? 민중신화 연구자 김진호 목사를 비롯한 교회 안팎의 전문가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발견되는 광신도 현상과 종교인 과세, 목회자 세습 등을 주제로 나눈 대담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은 대담을 통해 지금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개신교 내부에서 발언한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과 얽혀 있는 역사적 차원의 문제임을 밝혀냅니다. 또 교회와 권력의 핵심 쟁점을 파고들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개혁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책 숨겨진 큰 바위 얼굴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동화집 함께 읽는 성경동화를 펴낸 비전 코람데오 대표 김영란 집사가 성경동화를 펴내기까지 5년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은 성경동화의 제작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자녀 양육의 중요한 가치들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평범한 자녀 모두가 미래의 큰 바위 얼굴이라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충청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충청노회 노회장 연재국 목사는 다시 일어섬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된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경북 동부노회가 제11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는 노회장 권인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 총대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와 합동총회에 제130회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동노회는 목사 임직식 등의 시간을 가졌고 예장합동 강동노회는 영월 하늘샘교회 정성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찬양대가 환자를 위한 부활절 칸타타 찬양 예배로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의료용품 후원기금을 기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마련한 전북선교문화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은 젊은이들이 선교유적을 통해서 신앙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여 군기독교연합회가 제23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김용우 목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대전지역 노회들이 제13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본교회 오명록 목사를 대전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장고신 제주노회가 제2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노회장 서강교회 현성길 목사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